안녕하십니까. 하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팀장입니다. 오늘 동네는 임대료가 저렴하고 세입자 방구조 좋고 역세권에 주변 생활 시설들이 잘 돼 있어서 임대업이 잘 되는 바로 달서구 송현동 나와 있습니다. 송현동 중에서도 여기 월촌역 앞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건물은 이 월촌역 바로 뒤편에 위치했습니다. 세입자분들이 아니면 요 동네 주거하시는 분들이 월촌역을 내려서 지금 다 이쪽으로 나오고 계시는데 오늘 건물은 여기 주거지로 진입하는 이쪽 라인으로 있는 건물입니다. 바로 요 도로변 바로 한 블럭 뒤편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금액적으로나 위치적으로나 다른 건물들과 비교해도 충분히 오늘 건물이 괜찮구나라고 하실 만큼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건물은 현재 전부 다 임대가 되어 있어요. 뭐 주인세대까지 모두 임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주인세대는 올 6월 달에 만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주를 하셔야 될 분, 거주하셔야 될 분 오늘 건물 눈여겨보시면 아, 이 건물 좋구나, 괜찮구나 하실 겁니다. 매매 금액도 현재 13억에 나와 있고요. 요즘 뭐 70평대 신축 건물들 보면 매매 가격 뭐 후덜덜합니다. 뭐 20억이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건물 그런 건물들과 비교해보면 당연히 뭐 연식이 있어서 비교는 안 되겠지만 건물 외관이라든지 관리 상태라든지 이런 점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요 좌측에 이 건물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이고요. 대지 평수는 뭐 요즘 이런 다가구 찾으시는 분들 가장 선호하는 70평대 나와 있는 건물입니다. 1층은 주차장, 주차장도 7대 주차할 수가 있고요. 뭐 저기 안쪽까지 주차를 하면 뭐 넉넉하게 뭐 7~8대까지도 뭐 충분히 주차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뭐 바로 앞쪽으로도 상인 화성 파크 드림이 있어서 그 앞쪽에 상업 시설들도 많이 밀집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상가 상권 이용하기 좋고요. 그리고 송현 주공시장 시장도 요 건물 바로 뒤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거주 목적이신 분들도 참 생활하기에는 좋은 위치라고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원룸과 쓰리룸 그리고 주인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공실이 없습니다. 현재 이 위치는 뭐 공실이 생길 틈도 없고 여유도 없어요. 공실이 생기면 바로바로 임차가 되고 바로바로 세입자가 교체가 되는 아주 새 놓고 이런 새 받아먹기 좋은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건물 좀 단점이 있어요. 아, 단점이라고 하면 건물에 대출이 없습니다. 대출이 없는 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는 지금 건물 인수할 수 있는 인수 자금이 좀 많이 필요한 상태이고요. 대출, 추가 대출 부분은 팀장이 최대한 도와봐 드리겠습니다. 자, 2층 이렇게 내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원룸 3개하고 3룸 한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2층, 3층 구조는 동일합니다. 똑같이 원룸 3개와 3룸 한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위층은 이제 주인세대인데요. 주인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인이 단독으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세입자가 1호와 2호 이렇게 같이 쓰고 계세요. 그래서 2억 2천에 이렇게 임차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올 6월 달에 이렇게 만기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반계단부터 주인세대 공간을 쓸 수 있으니까 주인세대 뭐 짐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주인세대에서 공간이 좀 많이 필요하신 분들 그런 분들 아마 딱 맞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렸고 건물 내용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원룸 7개, 3룸 2개, 주인세대 총 10가구에 대지 234제곱미터, 건물 415제곱미터, 대지 70.8평, 건물 126평입니다. 2012년 6월 20일 날 준공이 났고요. 현재 매매가 13억, 대출은 없습니다.
임대 보증금 토탈 3억 5천 있고요. 현재 인수 가격은 9억 5천 인수 가격 되겠습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270만 원. 현재 대출이었기 때문에 270만 원이 순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건물 관리비는 공용 전기랑 수도세 제외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사용하는 인터넷 유선 제외하시면 되는데 한 달에 넉넉 잡아 한 20만 원 정도 건물 관리비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순수익은 약 250만 원 나오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내용 설명드리면서 여기 월촌역 앞쪽으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영상을 시작했던 쪽에 그쪽으로 말고 현재 이쪽으로도 건물 바로 진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이 아마 5번 출구 될 건데 이 5번 출구로는 안쪽으로 상인동 여기 상인 화성파크 드림 그리고 안쪽에 이제 주거지로 진입하시는 거주자분들 이쪽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지금 차량도 많이 있어요. 여기는 항상 차가 많습니다. 좌측으로 가면 상인동, 우측으로 가면 대명동으로 빠지는 그런 차량들이고요. 현재 건물은 위치적으로 봤을 때 정말 임대업하기 아주 최적화된 그런 위치입니다. 세입자들도 이 동네가 생활하기 좋고 방구조도 좋고 가격이 싸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찾는 위치라서 공시 걱정은 하실 필요 없는 내용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이 필요한 매물, 구독자분들이 찾는 매물 하팀장이 열심히 발품 팔아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 좋게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